같아요. 아니 진짜 이게 홍희 장군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? 나는 이거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거는 절대 우리는 뭐 승산이 없다. 그러니까 가서 뭐하러 죽냐. 완전 반전이죠. 네. 일단 곽재우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.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투다. 네. 우리가 가도 우리가 가도 진주성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을 분명히 한 거죠. 나를 따르는 저 의병들의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네. 저 사람들마저 갔다가 전멸된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. 차라리 이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냉철한 판단이 여기에 분명히 보이는 거죠. 아니, 그래도 그렇지 그 안에 몇만 명의 양민과 그 사람들도 막 돌 던지고 뜨거운 물 부으면서 같이 전투하고 있는데 그래도 홍희 장군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후위를 도모하겠다. 이건 좀 일본군이 하여튼 10만 명 이상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 주위에 이제 곽재우 장군 외에도 관군의 장수들이 꽤 여럿이 있었어요. 김영원도 있었고 권열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역시 전라도 쪽을 후퇴하고 그다음에 명나라 군대도 뭐 근처에 있었습니다. 사실 근데 명나라 군대도 일본과의 미리 교감을 하고 나서 대구 성주 정도 그 정도까지 이렇게 뒤로 쭉 군대를 다 빼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그 이 진주성을 공성으로 만들고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공성파, 그 다음에 진주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수성파,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진짜. 공성파는 실리가 우선이다. 실리죠. 네. 그래서 이제 군대를 빼는, 특히 이제 관군 쪽에서 그런 느낌이 있고, 그 다음에 진주를 수성해야 되겠다는 수성파는 과거의 의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는 스스로 한 채 땅도 일본에게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의병 출신들이 이제 수성파가 되면서 진주 쪽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진주성 이렇게 쉽게 내주면 진짜 전라도 뭐 이런 데 다 그냥 내주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선조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?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있었어요? 공성이 좋냐, 수성이 좋냐? 선조는 강화 협상에 반대합니다. 그래서 명나라 그 지휘관들에게 좀 싸워라, 독촉을 하는데 안 싸워요.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 진주성을 비우고 네. 이것을 일본이 쉽게 점령하게 해준다면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강화 협상이 만일 약속대로 안 된다면 다시 얘기해서 진주성을 무혈 입성에서 차지한 일본이 네.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전라도 쪽을 공격을 해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. 근데 아무튼 아무도 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구원병 없이